여러분 고려장을 아시나요?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를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 장사를 지냈다는 악습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장이 날조된 역사라는 것을 아시나요? 고려시대 역사서 어디에도 고려장이라는 표현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장 풍습과 반대로 효자 효녀와 80세 이상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고 선물까지 하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근거 없는 풍습이 퍼졌을까요? 고려장이라는 표현은 1882년 윌리엄 그리피스가 일본에서 머물며 저술한 책 한국 그 은둔의 나라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만으로 근거도 없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는 이단이고 반사회 반국가 단체로 가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신천지를 방문해 봤을까요? 그들은 신천지 본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교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여러분 두 눈으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